네, 미스터 진단 2부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부 때 정말 많은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마지막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뭐 그렇죠. 아주 아낌없이 좋은 이야기들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도와드릴 거고 네. 시장 전략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어서 다시 오시죠.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유튜브 채팅창 또는 전화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시면서도 지금 네. 바로 오자마자 인사보다는 종목명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에코프로 BM을 사신 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네. 아, 최근에 롤러코스터 한번 탔뻔 했죠. 예. 거기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하나기술 올려 주신 네. 분도 계시고 삼천당 제약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1부에서만 종목 진단 딱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2부에서도 새롭게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진단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그렇습니다. 마시고 꼭 남겨주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종목인데요. 마리스텔라 님께서 보내준 종목인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2만 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아, 15% 비중. 아, 지금 7%가 오늘 넘게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손실이 꽤 큽니다. 좀 높네요. 이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말 급하게 올라갔다가 요즘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부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 오늘 미스터 진단 종목서부터 내용 진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9월 3일인가부터 했죠. 작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아요. 이게 한 시간 동안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사적인 방송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2주식을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그게 이유가 제가 이 회사를 너무 가볍게 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매출액이 10억, 50억, 100억. 적자가 85억, 110억, 250억. 이 회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수했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성장성으로다가는 우리가 성장성을 이 회사의 성장성을 지금 이렇게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주식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죠. 누차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갖고 분석하고 나의 20년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과 그걸 주식시장에 접목시켜서 분석하고 머리털 빠져가면서 분석을 하지 회사에 직접 가지는 않거든요.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성장성, 어떤 무한한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도 이종복 이름으로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전문가 우리나라에 독보적으로 이종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주식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오늘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아까 걔들은 3, 4개월인데 이 주식은 그냥 한 달 사이에 7,000원짜리가 27,750원이면 7,428, 3배가 올라갔죠. 그죠? 27,000원에서 15,000원. 이게 조금 더 빠졌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토막 법칙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처음에 2만원대 매수하신 걸 봐보세요. 여기 2만원대 산 사람이면 고수, 여기 2만원대 산 사람이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가가 쌍봉을 주고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기간 대비 쌍봉이니까 그 기간 정도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만약에 이분이 매수를 하면 얼마 정도에서 샀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요 기준 양봉짜리 16,800원 언저리 요 정도 언저리에서 사면 먹고 팔 수 있었고 지금도 손실 안 나죠.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비중이 15%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좀 나도 부담 가고 왜냐면 나는 이 회사에 아직은 자신은 없으니까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등락 건조가 나와도 최소한 2만 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이걸 판단해서 조금 흔들릴 때 추가 매수를 해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언저리로 갈 때 한번 먹고 팔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발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진짜 얘가 2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밀린다면 여기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신고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성장성은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저기 뭐죠 여러분 반도체 쪽 그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실적은 안 나왔으나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주식이다. 이 주식은 여기 이토마토 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15,000원을 깨게 됐을 때는 한 번 더 미스터 진단을 두드리시든지 아니면 마켓텐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될 겁니다. 저 요거 반성 많이 하고 요새 집중 분석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네. 마침 또 집중 분석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 진단이 들어왔네요. 오프레즈 테크놀로지였고요. 아, 혹시나 15,000원 뭐 이탈하게 되면 네. 그때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아, 2만 원 돌파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가격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남겨 주셨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스텔라 님의 오프레즈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이분은 이게 예. 진짜 되네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대박 진짜 되네요 하셨는데 그 진짜 됩니다. 그렇죠. 되니까 저희가 종목 진단 그렇죠.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다음 종목은 조금 저도 좀 궁금했던 그런 종목인데. 뭐죠? 이번 주에 수급 자체가 이제 AI에서 로봇으로 약간 그런 가는 분위기가 있었었고. 네네네. 그것에 또 겹치는 게 바로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띵킹스타트 님께서 두산이라는 종목 아. 95,400원에 15%.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네. 아. IPO A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상장이 되면은 약간 뭐랄까? LG 화학에서 LG 엔솔 빠져나가고. 네. 야, 그런 것처럼 메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또 로봇도 앞으로의 차세대 또 먹거리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럼 이 두산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올라갔다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IPO 이전에 어떠한 부분을 좀 해야 될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IPO가 같이 좀 겹쳐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두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실력이 없으면 못 버티는 종목이죠. 지금과 같은 거. 제가 아무리 이 종목이라도 그렇죠? 이런 걸 다 꿰차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부랴부랴 한 봤어요. 2조 되어 두산 로보틱스 상장 본격화에 두산도 활짝 해가지고 기사가 좀 있긴 있네요. 보니까 오는 6월 중 코스피 예심 청구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두산 지분 91% 재평가 기대감 맞죠? 로봇적이니까. 근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잘 갔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하고 왜 그 HP SP인가요? 뭐 그런 어떤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거래소 주식들하고 달리 주가가 뭔가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감지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이 있으면 목에 그게 들어와도 내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잘 모르겠다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상장된 것도 아니고 그죠? 예비심사 청구한 거고 기대감 주가가 움직였고 이미 6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 두산을 만약에 선호하시는 분이고 좀 길게 보시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못 가도 11만 원을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 2조짜리니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니까 밀리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1차적으로 11만 원 언저리 쪽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온다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파시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그죠? 예. 오늘 진단한 것 중에 가장 그냥 노멀하게 기술적으로 그 재평, 저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기대감 플러스 제가 알고 있는
그 조금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한 주식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한 것 중에는 확률이, 이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가장 적은, 왜냐면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대신 밑으로 깨지면 추가 매수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쪽에 있어서는 11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거시기 하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격별로 이게 상이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네. 진단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관련된 종목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받고 있는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유튜브 채팅창에도 가능한데 전화 주세요. 전화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화로 진단할 때더 아주 하이 퀄리티의 진단 내용들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가끔도 미스터 진단에도 추가 질문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도 다 받아들이니까 전화 신청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02-2128-3388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저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자, 이번에, 이 자전거 관련된 거 들어와! 네. 하시니까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갈게. 이러고 있습니다. 요것도 예. 기대가 되는 종목 진단 하나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지금 난리가 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유튜브에서 언덕위의 맞네요. 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요거 이종호 전문가께서 또 요거 강조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거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대부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지만 잘 가다가 요즘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3월 말 그때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 자, 많이 그래서 내려왔네요. 다시 갈 타이밍이 오는 걸까라고 다들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네. 언덕위의 별님께서는 만 원에 10% 네. 가지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문입니다. 오, 이렇게 그리고 많아요? 박시아님께서 캠트로스 1,700원에 10%, 네. 권효수님도 갖고 계시고요. 이분은 9,000원. 그리고 크리스마스님도 캠트로스. 이분은 1,400원. 마틴 레이님도 캠트로스. 이렇게 많아 이 종목이. 이거 지금 다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나 봐요. 만 원 고 근처 때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네. 야, 이거 캠트로스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솟구칠 타이밍 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요것도 약간의 어떤 펀더멘탈,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스코 엠텍이라는 주식 있죠. 그 리튬 호수 갖고 날라간 그 포스코 엠텍 다음으로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누가 장난친 게 눈에 확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주식은 코로나 때도 주가가 그렇게 안 빠졌고, 그 2021년도에 갈 때, 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배터리과 단기간에 10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의 기본 샘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포스코 누가 질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도장 확 찍어버리려고. 뭐안 들어오면 내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1200원. 짜리 주식이 1년 몇 개월여 만에 19,000원까지 올랐어요. 10배죠, 10배. 1년 6개월여 만에 10배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나락으로 갔고, 나락으로 갈 때도 등락혼조를 주면서 나락으로 와요.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으로는 올라가줬죠. 그리고 한번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는 이쪽으로 턴했던 주식입니다. 근데 무늬만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씩 나가 떨어지니까 이 주가 자체도 매가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매가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에 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 주식은 매출액이 500억대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성 보고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바로 전고체, 뭐 전해액 등 2차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은 특이하게 뭐죠, 여러분? 그 화재 방지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하게 탄소 배출도 있고요. 진짜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 주식 자체는. 그래서 이 주식을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 지금 가격이면 중기 이상으로 보고 매수 못할 이유가 없고, 비중이 10%
복권역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만 원대 물리신 분들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정도 얘기해 드리고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의 짧은 의견이지만 저는 이종복입니다. 와, 이 마지막 한마디 이거 울림 있죠? 예. 저는 이종복입니다. 이종호 전문가께서 이 종복 진단 하나로 지금 몇 분 도와드린 겁니까? 그렇죠. 다 읽어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언덕의 별님, 박시안님, 권효수님, 그리고 크리스마스님, 마틴레이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영님, 이주인님도 모두 갖고 있는 캠트로스. 와, 이거 효율 짱이네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크게 도움드렸습니다. 대단한데요? 제가 우려네요. 캠트로 닉스 아닙니다. 캠트로스.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야. 와,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똑같은 종목이 한 분이 여러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막 들어온 적을 거의 처음 보거든요. 궁금한 거죠, 그만큼. 와, 예. 캠트로스 정말 대단한 종목 진단 한번 나왔습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요번에는 이제 다른 종목 가볼 텐데요. 아,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게 길까요? 뭐죠? 유튜브에서 브라이언 리치맨, 진희 성공님께서. 브라이언 리치맨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 예, 또 있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전문가님,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자율주행 쪽에서 궁금하신 거라서. 네네. 퓨런티어. 퓨런티어? 예, 22,700원의 비중 10%를 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수익을 내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퓨런티어가 오늘 하락한 거, 보이시죠? 한 4% 밀렸었고 그래도 밑골이 달았네요. 아, 4.0% 낸 29,450원.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한번 이게 또 확 내려오니까 이제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를 좀 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조정이 나왔으나 종가는 5일선에서 회복하면서 마쳤습니다. 단기로 32,000원 이상 재도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퓨런티어 좀 자세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안 찾아도 되죠? 이게 한 작년도 어느 시점에서 질문을 했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단해드리면서 차라리 이거 말고 그 하이비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때도 이거 얘기하면서 다른 자율주행,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막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원형으로 이걸 우리가 원형 바닥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근데 이 주식이 최근에 잘 올라간 게 테슬라 쪽에 어떤 그거에 그 완탑으로다가 기사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왜 흔들린 거냐? 이게 기술적으로 흔들릴 때가 됐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쪽에서 치고 갔을 때 이 마주 보는 고점 그다음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숨 골랐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해드렸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해주지만은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흔들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식장이 가는 장이다. 그냥 뻗어가는 장이라면 여기서 쉬었다가 그냥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배터리의 주도주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심리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절반을 파는 자리가 지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밀리면 여기서 눌림목형으로 전개가 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질문했던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이 주식 평가 차익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는 어떤 연결고리의 주식이에요.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187억 원 나왔다 하면서 기사도 나오거든요.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는 거죠. 대신 이 가격에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끌고 갈 수 있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기술적 흐름을 주면서 조종을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스터 마켓이든 마켓텐이든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이종복의 코멘트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기술적으로 흔들릴 자리다.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를 뭐 더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 주식이 제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주식이다. 이 가격 언저리에서 진짜 연구 많이 한 주식이에요.
믿고 가도 될 수 있다. 단 절반은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퓨런티어 비중 10%인데 반반 나눠서 하나는 수익 내고 나머지로 네. 가볍게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브라이언 리치맨 지니 성공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뭐요? 브라이언 해외에서 리치맨? 해외에서 투자하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정말 감사하다는 멘트도 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잘 안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새로 오시는 분들 토니리님 오셨고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미경 미경님께서 포스코홀딩스를 신청해 주셨는데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저희는 읽었어요. 제가 왜 지금 헷갈리냐면요. 네. 다음 종목 진단을 바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 지은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그렇죠. 예. 포스코 스틸리온을 지금 먼저 저희가 도와드리고 결정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왔어요. 아주 맛있는 심지어 선생님. 지금 포스코 퓨처미도 바로 따라 붙었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움직임도 비슷하죠. 쭉 솟구쳤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 매수가가 59,300원입니다. 8%. 얼마쯤에서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혼나겠죠? 라고 미리 겁을 좀 먹고 계시는데 그렇죠. 자, 손실 중입니다.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전문가님,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퓨런티어 한 거죠. 기술적으로 마주보는 고점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종보기가 가장 사랑하는 포스코 그룹 중에 가장 꼴뜸하게 나오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지금은 퓨처로 바뀌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테, 그 다음에 포스코 ICT,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비중 작은 거 진짜 다행이고, 비중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먹고 나오게 도안은 드릴게요. 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점에서 급등을 해갖고 마주보는 고점에 부딪히고 밀려 내려오는 주식을 함부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죠? 예, 요 얘기 해드리고, 다음 주에 그냥 흔들릴 때 그냥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대신 60일선 언저리를 살짝 터치를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 포스코 스틸이 치고 가려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가 반드시 뭐 한 5%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줘야 이 주식에 인공지능이 붙든 후속 후발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참고하시고 밀릴 때 추가 매수는 너무나 좋다. 그래서 비중을 15%까지 놔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5만 9천 원에 매수한 게 지금 4만 5천 원 기준에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를 해버리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단가가 5만 9천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쪽으로는 최소한 떨어질 수 있겠죠. 이 주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아무리 못 가도 최소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라도 줄 수 있다. 여기서 팔고, 이 주식보다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든, 이건 참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니까, 마켓텐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내용 너무나 좋습니다. 이토마토 테레비를 보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말찬 내용들. 포스코 스틸리온이었습니다. 요 종목 조금 더 밀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게 했을 때 위로 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때는 팔고 홀딩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가 확실히 네.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뒤에, 앞에 성은 다 포스코고 이름이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받으렸고요. 이번에는요, 이영님께서 네? 당첨 전고체로 한번 더 갑니다. 어허.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네, 16,700원의 비중은 10%가 되겠습니다. 이거 쭉쭉 날아갔던 종목 아닌가요? 지금 날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날개가 살짝 꺾여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네. 최근에 한 16,000원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가격대가 높아요. 꼭대기에서 사셨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결국 하나 왔네요.
이분 미스터 진단 고정 팬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거 기술적으로 대응하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게 지금 보면 1, 2, 3, 4, 4, 5개월 사이에 4,000원대에서 18,000원이면 그죠? 예. 다섯 배에는 안 돼도 네 배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이 주식은 무늬만 주식들하고는 또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진 않겠지만은 이미, 아,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번 제가 한번 도와드려볼까요, 이거? 하, 근데 이건 아닌데, 진짜. 아닌 건 아닌데. 이 주식은 무늬만 그쪽하고 다른 게 재무제표에도 나오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9,000억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지금 13,850원 대비 시가총액이 9,000억이에요. 2025년도에 690억 정도를 감안을 해도 거기에 프리미엄 얹어서 놓으면,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네다섯 배 올라간 걸 2년을 본다? 여기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한 가지 제가 한번, 아, 이거는 아닌데. 저는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은데,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반등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좋은 건 맞다. 기업이 좋고 성장성 좋고 다 좋은 거 맞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너무 달렸어요. 15,000원 언저리에서 매도하고 나면 반드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이를 살펴서 대응을 하는 걸, 이건 전문가의 사명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상의 말씀은 드리기가, 근데 이게 만약에 밀리면 추가 매수 하긴 해도 되긴 될 수는 있는데 내용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차라리 밀려갖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것보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음 주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반등 나오는 게 좋을 거려. 그게 보유자 입장인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감안한 거예요.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로 반등 나오면 비중을 줄이셨다가 차후를 기약하자. 이건 전문가의 사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시청자님께서, 네, 이영님께서 느끼고 있을 그런 심리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15,000원에서 15,500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부 그리고 2부 또가 진단을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종목이, 지금 올려주신 종목이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는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꼭 좀 걸어주시죠. 네. 자,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이 유튜브 숙속지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님 방송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또 2차전지 장비로 가네요. 네. 하나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7,273원.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오신 게 아닌가 싶네요. 비중 6%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연속 음봉으로 5일선 및 61선을 이탈했는데, 네, 추가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지,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건데, 최근에 저렇게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단기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해도 괜찮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목 전문가님, 하나 기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 초보자네요. 연속 음봉으로 깨지고 그러는 것은 신고가에서 5일선 이탈을 하면서 깨질 때 필요한 기법이고 쓰는 기술이지 저점 언저리로 밀렸을 때 쓰는 기술은 아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2주식이 이종복이가 개인적으로 아까 에코앤드림 4월 14일 날 성장성 저평가 고평가 할 때 제가 분석하는 것 중에 성장성 플러스 실적이 나오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건 이토마토푸들 전체 다 들으셔도 돼요. 보세요. 아까 그 주식하고 이 주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레이크 머트리얼 사장님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나는 전문가고 아예 주장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주장을 해볼게요. 이 주식 보시면 매출액 2천억에 연업이익은 300억에서 600억대까지 예측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컨센서스가. 근데 시가총액이 9천억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자, 하나기술. 전 그렇다고 하나기술 사장님 얼굴 모릅니다. 이 주식은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매출이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으로 매년 1000억씩 증가하고 100억, 290억, 500억, 800억. 이거 시가총액 4000억. 합리적인 게 뭐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떨어지느냐? 노. 그죠? 이렇게 주식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비중 15% 채워도 되고 이토마토 분들 전체 다 들으셔도 된다라는 자료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추가 매수 오케이. 그것도 타이밍 다음 주에 당장. 그렇죠. 네, 다 알려드린 겁니다. 전부 다 보시라고 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기술 살펴드렸으니까요. 요 내용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디즈니 엘사인가요? 우리 엘사님께서 엘사님이요. 네, 이 여자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엘사. 그렇죠. 네. 자, 솔트룩스. 아, 요거 아. 정말 대단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또 대표적인 또 챗봇 아니겠습니까? 챗봇 관련 종목 솔트룩스 32,800원에 예.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높아요. 32,800원이면 좀 높은 편이시고. 지금 27,000원인데요. 네. 대신에 비중이 5%입니다. 아. 그래서 어찌 안 되겠나요? 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또 높은 데서 사셨는데 비중이 적은 그런 시청자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좀 약간 칭찬과 함께 네. 날카로운 한마디도 같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불안하셨던 건지 엘사님이 되다 하트 두 개 날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전문가님, 솔트룩스 어떻습니까? 진짜 오늘 역사적인 방송 맞네요. 제가 이런 걸 이미 딱 예측했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분들 보세요. 솔트룩스가 제가 작년 연말에 마음이 추천할 때 마음이를 매도 타이밍 잡고 후속으로 받으셨던 종목이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을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매출액 100억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도 6천원에서 4만원까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에 6천원이 4만원까지 가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역사적인 방송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 회사 대주주 쪽에 들어갔다. 사장 내가 사장이 아니고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 사표 쓰고 이거 아마 팔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정도로 단기간에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폭등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주식이 올라갔는지 판단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만 있는 거죠. EPS도 안 나옵니다. 이런 주식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4만 원에서 2만 2천 원이면 거의 반토막 남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1, 2, 3, 4, 5, A, B, C로 끝났다라고 우겨댈 수도 있고요. 1, 2, 3, 4, 5로 갔으니까 1, 2, 3, 4, 5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만 5천 원에서 2만 4천 원 언저리로 바닥 확인을 보러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밀릴 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 빠진 다음에 마켓텐을 보시면서 이종복이가 인공지능과가 나쁘지 않다 막 그런 얘기 해드리고 그럴 때 추가 매수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작게 들어간 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짜리예요. 지금 딱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딱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그냥 여기를 치고 갈 주식은 아니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대로 가면 매도 후 이쪽에서 재매수. 만약에 다시 추가 하락을 한다면 2만 5천 원에서 2만 4천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 고려. 그리고 추이를 살펴보시면 비중 작게 들어간 걸로 먹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드는 생각이 든다. 좀 말이 비비 꼬였죠? 아직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작게 들어간 거 잘하셨는데 정수리에서 사는 버릇을 이번에 안 고치시면 다음에는 정말 후회할 수 있다라는 덕담도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32,8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네. 확실히 이종복 전문가한테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렸고 우선은 이제 오더라도 매수가 근처까지가 한계점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의 전략을 좀 나눠서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을 또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솔트룩스 이번에는 그냥 잘 배우시고 손실 없이 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이 재미있는 종목도 참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급등을 냈다가 내려온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이게 종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급등하고 내려왔을 때 종목 자체가 워낙 괜찮으니까 뭐 걱정 말고 또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도 있지만요. 정말 이유 없이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쭉 빠지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전문가의 판단을 딱 보고서 정확히 여러분 캐치하셔야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종목들 올라온 거 몇 개 좀 서치를 해보게 되면요. 네. 우리 토니 리 님께서는 아지넥스텍 그리고 박나나 님께서는 하나 마이크론 럭키세븐님께서는 Y2솔루션 네. 다양하게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을 또 가볼 텐데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YH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스터 진단 좋은 상담 이종복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상자이해를 보내주셨어요. 어. 자, 이 종목 6,290원에 15% 비중 5,680원으로 내려와 있고요. 오늘 5% 빠졌습니다. 자, 오상자이엘, 요거 예전에 코로나 때 좀 잘 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상자이엘 지금, 좀 주춤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종부 전문가님, 오상자이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요새 오선진 선수가 한화이글스로 가서 톡톡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뭔가가 있어 보여서 제가 순간적으로 공간이동을 해갖고 기사를 봤거든요. 테슬라 이슈가 있었어요. 테슬라 이슈가.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가총액 1000억짜리고 EPS가 475원에 퍼가 12밖에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죠? 저평가주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런 주식.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봤더니 또 이게 이제 그 뭐 엠폭스인지 뭔지 해갖고 이거 코로나 이슈에도 한 번씩 반응을 하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같이 복합적인 게 들어있는 보시다시피 의약품 원료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원래 재료에 민감한 거죠. 재료에. 그래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갖고 뭐 땡기려고 하면 땡길 수도 있지만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사람 좀 속병 날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290원이면 나름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이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조금 더 빠지면은 5% 더 사서 단가 낮추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6,200원, 6,500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좀 길게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뭔가가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시고 주도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뭔가가 있어 보인다.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뭔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식을 뭐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났네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주식을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이 주식이 6,5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거래가 터지면 한 번은 7,500원에서 8,000원 시도가 나올 수는 있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밀리면 추가 매수는 가능이고 최소 못 팔아도 6,200원에서 6,500원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둔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는 있다. 거기서 팔고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욕심내고 싶으면 추이 살펴보면서 기술적으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어떤 펀더멘탈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상자이엘 2부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종목으로 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2부의 하이라이트. 정말 하이라이트죠.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 600명이 좀 넘는데요. 예.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종복 전문가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주 시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황하면 진짜 이종복 전문가 스페셜 아닙니까? 그렇죠. 칼같이 맞습니다. 이걸로 예. 잘 다음 주도 한번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정도의 종목 진단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깜짝 놀라게 코스모 쪽으로 바뀌었으나, 어쨌든 뭐, 유사한 어떤 관점이 되는 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일주일을 쉰 것까지 여기다 넣어놓고 다음 주에 미스터 마켓에서 삼성전자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지저항 분석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라고 한 건데 일단 다음 주 전략은 주식시장 변동성 요인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 대신 오늘 아마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채 한도 협상과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 변동성을 주지만 결국은 미국이 디폴트로 간 적은 없어요. 대신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결국에 와서는 시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부채 한도는 오히려 흔들림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변동성 요인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6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환율에서 저 부분이 수급에 부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마켓텐에서 주도주 저점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를 한 2, 3일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환율이 저 정도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환율 저 정도 밴드에서도 주식을 팔지는 않고 있다. 이들이 선물 매매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때문에 변동성 요인이 있고 지수가 약간 하방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본 그 현물을 팔지 않고 있다라는 그 점.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있거든요. 공포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 주식시장은 공포심리 제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플러스, 뭐 에코프로서부터 단기간에 폭등한 2차전지의 변동성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에 후속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투자심리를 꺾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식시장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도 당장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요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5월 달장이 강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지금 12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보세요. 1분기 주도주 가격 변동성 어느 정도 사라졌다. 아까 코스모 같은 경우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격 변동성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옥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저는 서서히 옥석이 가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서부터 먼저 가끔가다 제가 종목 진단 들어왔을 때 그분이 했던 채팅을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미 반도체. 그건 제가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리고 지금은 이거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관점으로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중기 투자 관점에서 관점이 먼저 빠졌어요.
분할 매수해도 된다. 예, 이종복의 의견입니다. 단기 매매 관점은 거래량 증가 양봉 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단기 스타일의 투자자다. 그러면 이 주도주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 포스코 케미칼로 찍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는 더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들이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한 3-5% 올라가는 양봉이 나는 날, 그날이 단기 관점의 사람들이 붙는 타이밍. 중기 관점의 사람들은 다음 주 당장 사도 돼요. 대신 3분할 매수.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고점 매수자 기준에 이 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 포함입니다. 고점 매수자 기준의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반등 나오면 반드시 절반의 비중을 꼭 줄이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노프라브롬이에요. 노프라브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것은 요거 이제 또 이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지수밴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보다 보면 시간 대변 다우이론 주식시장 사계 급등주 계보 이런 것도 한번 여기 코멘트 들어갔는데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이시네요. 다우이론을 지금 쓸 때는 아닌데 우리가 장세 파악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근데 이게 페이지가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이 동반되며, 매스텀에서 좋은 기사 하나도 안 나오고,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역실적 장세 개념인 거거든요, 지금이. 그러면 주식시장의 사계로 보면 역실적 장세 다음에는 금융장세가 오는 거예요. 금융장세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금융장세가. 근데 문제는 연준에서 금융장세가 올 것을 그냥 애시당초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식시장은 역실적 장세 시장이에요. 역실적 장세 시장에서 2-3개월 사이에 5배, 10배, 15배 올라간 주식을 꼭대기에서 물은 투자자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피봇을 해서 금리 인하로 간다 그러면 신고가 나올 겁니다. 다 웬만하면 신고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건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게 이 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하려면 인플레 잡고요. 그죠? 웬만큼 다 잡아야 되죠. 상업용 부동산 이슈 한번 터져야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와도 나오지 그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제가 하나만 더 가볼까요? 지금 아직 아 이걸 1분 안에 얘기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업종 대표주의 3번, 4번. 아, 이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머리에 있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화면을, 진짜 오늘은 제가 아예 일주일을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라고 아시죠? 낙인 말고. 그죠? 예,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종복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2007년도에 09540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주식이거든요. 차화정 전성시대로 한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화정 전성시대에 보시면 이 조선주들도 저 당시 수십 배가 올라갔거든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25배 정도 2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근데 저 당시 조선주들은 3-4년에 걸쳐서 20배, 25배가 올라간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 녹십자라든가 이쪽 주식들이 올라갈 때 보면 이들은 거의 1년 정도에 5배에서 그때 그 당시 유바이오로직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거 요런 애들이 단기간에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간 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측에 만 원이 보이고 11만 원 보이죠?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반토막 법칙을 썼을 때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까지 빠져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1만 원이고 여기 8만 원이지 않습니까? 큰 반등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할 건데 슬쩍 한번 흘렸어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게 15배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근데 그 단기간이 기본 8개월에서 거의 1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연도별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 4개월 사이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걸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에 걸쳐서 올라가야 되는 게 3, 4개월 사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역발상을 하면 그래서 꼭대기에 물렸어도 매도 기회는 온다는 거고 비중이 작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 어차피 꼭대기에서 샀잖냐. 다만 비중을 실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오면 절반 이상을 팔고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증권 TV 안 보고 토마토 TV를 시청한 분들은 진짜 이종복 대놓고 이거 VOD에 녹화되는 거 제가 모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대놓고 한번 얘기한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누차 강조하지만 제가 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대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가야 돼요, 꼭. 저는 배터리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4월 17일 타이밍, 4월 7일부터 4월 7일부터 4월 17일, 그다음에 4월 25일까지 비중 줄이라는 얘기를 했던 전문가라는 거. 저 당시가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신고가로 가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게 다 근거입니다, 여러분. 다. 저 타이밍에 비중 30%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인상 쓰면서 줄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그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 따라 2만 2천원까지 밀려도 장기 투자할 생각 있느냐 하면서 막, 그죠? 예, 얘기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사람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주장을 한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물린 분들이요.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전략 완벽하게 챙겨드렸고요. 자, 2부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자, 그러면 1부와 2부 열심히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종복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클래스톤 강연회 있습니다. 무료 강연회인데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하반기는 반도체다. 애널리스트 탑픽을 대공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2128-3388로 전화주시고 또는 QR코드를 찍어서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두시죠. 내일 오후 1시 합정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말에도 이렇게 알찬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네. 주말 챙기시고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